아, 코치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때 그 기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그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체력이라든지 근력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선수분들도 그걸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는 동호인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근데 회사 다니시고 네. 회사 다니면서 짬 내서 이제 레슨 받으시는 쌤들은 네네. 사실 네. 해당 사항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뭐 새벽에 나가서라도 런닝이라도 뭐 네. 진짜 짧으면 15분, 10분이라도 뛰면은 네.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 운동을 하기보다는 저는 전적으로 그냥 배드민턴 한번 더 쳐라. 그 시간에 내가 쭉 경쟁 운동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공을 못 칠까? 내가 어떻게 보내야지만 이 사람이 좀 어렵게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개인 운동보다는 저는 그 시간에 좀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한 번이라도 더 영상 보고 영상 분석하고 내가 부족한 거 찾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라는 거는 네. 어떤 영상을 봐야 될까요? 안트로크요? 안트로크는 봐주시면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 영상 많이 보거든요. 게임 영상이요? 네, 게임 영상. 네. 네, 어느 정도 이게 폼이 올라오면 그게 보여요. 게임 영상을 봐도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구나. 네. 같은 선수급이어도 그게 보이는데 동호인분들은 아마 보셔도 조금 네. 다소 공이 빠르다. 와 네. 잘한다. 와 이 정도. 리액션. 리액션 그 정도만 네. 다여서 관중이 돼버리죠. 네. 게임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네. 레슨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보는데 네. 배움에는 끝이 없거든요. 네.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 레슨 영상 뭘 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사실 뭘 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고 어떤 걸 봐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걸 느끼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가 안 네. 되는 내용들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네. 아니면은 정 안 되면 그 현재 레슨을 받고 계신 코치님 네네. 본인의 코치님들한테 조언을 얻어도 오히려 더 코치님이 네. 이뻐하지 않을까요? 뭘 하려고 하면 네. 그러면 네. 그 런닝 15분 뛰는 거하고 네. 보통 배드민턴 게임하면 10분 15분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둘 중에 해야 된다 하루에 꼭 이거를 저 런닝. 아 그럼 런닝? 그러면 런닝. 아 그래요? 근데 아까는 공을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15분이랑 좀 다른 게 네. 이게 15분씩 계속 뛰다 보잖아요. 네. 코트에서 원래는 21.3세트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받쳐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네. 동호인분들은 25점 한 게임이죠. 네. 25점이냐? 25점 내내 랠리가 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짧은 랠리, 뭐, 미스가 서로 없으면은. 네네. 그 정도가 바탕이 돼야지. 네. 이제 공을 맞추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 C조 이상부터예요. 초심부터 D조까지는 기초 체력만 있어도 그때는 이제 공만 잘 맞추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폼이 올라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체력 관리도 좀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해보니까 제 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심각 그러니까 100이라고 이거. 치면 0에서 100.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이라고 치면 좋게 말해야 나쁘게 말해요?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50? 50? 이게 시합 때. 네. 그니까 왜 50이냐면. 네. 쓸데없는 힘이 50이 들어가. 아. 그니까 체력이 원래 100%를 좋다고 한들. 네. 쓸데없는 힘으로 50%를 다 써버려요, 본인. 그래서. 일단은 힘 빼는 연습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거 너무 열심히 쳐요. 열심히 치는 건 좋은데, 과해? 줄여야 돼. 여유 있게 좀 하고 좀 운동이 재밌자고 하는 거 죽자고 하는 거니까